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모델링한 배경 오브젝트를 이제 UV를 펼쳐서 이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은 UV를 피기 전에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의 면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메트리 상태인 부분은 시메트리를 우선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나중에 시메트리를 걸면 되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우선은 다 디태치를 해서 다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애들도 언랩이 다 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면 되니까요. 디태치로 우선은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은 다 디태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디태치로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우선은 이제 서로 겹쳐져서 잘안 보이는 부분의 면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면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비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 부분은 어차피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닥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겹쳐져서 안 보이는 부분의 면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곤을 하나라도 더 아낄 수 있으시면 더 좋기 때문에.
약간 단순 노가다 작업 느낌이 나서 조금 약간 하시다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작업하는 데 속도는 나중에 텍스처 칠하실 때 많이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선은 면을 다 지워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랩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텍스처를 그렸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잡고 스타트 벨트, 스타트 릴렉스, 코밋 해서 요거는 요렇게 두 개를 잡으시고 좌우 대칭 바꾸신 다음에 겹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겹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피곤하면 숨기시고, 이제 온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언랩을 피시기는 하는데, 겹쳐주시고, 요 만든 이 친구를 똑같은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게 되면, 요렇게 똑같이 겹쳐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에디터블 폴류로 바꿔주시고, 어태치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요렇게 똑같이 붙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좌우 대칭됐던 친구들이 간혹 다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요런 거 있으시면 그냥 요 친구는 지금 지워버리시고, 요거는 따로따로 펴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랩 UVW 가서, 여기도 절반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피시고, 뒤에 거도 마찬가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언랩을 요 친구한테 그대로 먹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친구를 붙이겠습니다. 하고 아까처럼 시메트리를 가지고 미러 모드로 필립을 눌러서 자,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것도 우선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분리, 그다음에 어태치로 요거 합치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언랩을 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 UVW 맵시면 끄고 가운데 지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거는 어차피 반반 겹칠 거기 때문에. 스타트 벨트, 스타트 릴렉스, 코밋. 반대쪽도 마찬가지. 코밋을 누르시고, 미러 모드. 이렇게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지붕도 한번 언랩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를 누르시고 언랩 UVW 끄시고, 여기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선택 벨트, 스타트 벨트, 스타트 릴렉스로 코밋.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우선은 피겠습니다. 그리고 절반 되는 지점은 브레이크로 떼시고, 여기는 좀 자르겠습니다. 연속이긴 한데, 이렇게 잘라주시고, 잡고, 브레이크, 미러 모드. 1번으로 자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언랩 UVW 해서 3번으로 선택하시고 피시고, 밑에도
똑같이 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언랩을 눌러주시고 3번으로 전체 선택 해주시고 스타트 벨트 스타트 릴렉스 코밋 요것도 좌우 부분은 서로 겹쳐버리시는 게 공간 활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일부러라도 요런 식으로 겹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우선 요것만 피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원화에 봤을 때 끝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건 알파맵으로 필 거라서 요거는 그냥 우선은 피시면 되겠습니다. 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배치할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